자신의 운명의 상대가 누군지 미리 선택하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 상대방의 직업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용하다는 이 점술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연예운을 펼치며 운명의 상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6효 프리법대로 가는 겁니다. 6효라는 것은 인연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어떤지, 저분은 좀 어떤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눈에 들어온 명패가 있었어요. 첫눈에 반한 것처럼. 아, 나랑 어울릴 수도 있겠다. 신의 세계는 규정 짓기가 어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인형의 집에서 인형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도 알려주셔라. 누구랑 저랑 잘 맞겠냐. 나 정말 진지하게 빌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잘생긴 사람. 중요하지, 중요하지. 아,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아, 진짜 마음이 놓여. 그죠, 그죠. 오, 다행이다. 저는 그냥 실력이 정지해준 사람 만날 거예요. 심리생. 91년생 양띠. 아,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심리생을 알려주셨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신 데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하고 심리생으로 간 거예요. 저기서 몇 날 며칠 같이 있으면 뭐 사랑이 안 싹틀 수가 없겠다. 룰이 있네. 아, 사주 정보는 비밀로. 첫째 날 직업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촬영지가 정해지고 나서 이거는 하늘이 날 도왔다. 나 강릉암신데 본향인데 본향에 일부러 가서 본향에서 기도도 하는데 본향에서 촬영이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자기 거 들고 오는 거예요? 아, 몰랐네. 맞아요. 오, 이름이랑 어울린다, 얼굴이랑. 그래요? 응. 유연석 닮았어. 유연석? 닮았다고. 유연석 배우 느낌이 좀 나고 이렇게 인상이 진한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오, 좀 친해 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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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본 것 같아.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익숙하지? 아, 저 내 저 관상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좀 세다? 좀 쉽진 않겠다? 그러면
MBTI가 뭐예요? MBTI요? 네. I야. I? 맞아요. T. 아니, 왜 이렇게 잘 아시지? 네, 맞아요. 네. J 같은 P. J 같은 P. 아, 정확하세요. 오. 뭐지? 나 뭐야? 어허. 뭐야 이게? 이런 분위기를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닌데. 근데 맞췄어, 근데. 아니, 원래 뭐예요? 뭐예요? 막 깨르르 이래야 되는데. 네, J 맞아요. 같은 P? 맞아요. 아, MBTI 저희 다 얘기했거든요. 아, 저는 INFJ. 어, 역시. 어, 그러면 아이가 제일 INFJ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INFJ 보기 힘든데.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세 명밖에 없어요, 지금 두세 명. 나는 INFJ를 본 적이 없어. 지금 남자분 한 분 남으셨죠? 어, 진짜.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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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겼네. 어, 키도 괜찮은데? 오, 약간. 근데 편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어디이시세요? 전주이시. 전주이시 명문이지. 전주이시 명문이지. 전주이시. 어, 그런 걸로도 뭔가 이렇게 뭐 좀 풀이를 하시려는 건가? 무속에서 이제 성씨를 알면 그쪽 조상신과 내 쪽에 잘 맞는지 좀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생년월일씨가 없어도 이제 이름의 성씨만으로도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적임상 선택의 시간입니다. 끌리는 사람에게 이름표를 전달하세요. 그냥 이렇게? 어, 우리 제작진 시원하네요. 야, 뭐 어디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난 너야. 전달, 전달. 혹시 아니요.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저 먼저 할게요. 우와, 우와. 웬열? 저 함시연 씨 할게요. 저 함시연 씨 할게요. 어머머머머, 어머 나 무슨 일이야, 어, 네. 어머. 함시연 씨 할게요. 어머, 어떡해. 아니, 잠깐만, 이렇게 전해주면 받은 사람이 또 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네. 그럼 제발.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저는 왜 저를 보시죠? 약간 이쪽인가? 저요? 네. 어머 어떡해. 제가 맨 처음 왔고 수현님이 두 번째로 오셔서 수현님이 제 긴장을 풀어준 거가 굉장히 고마웠었고 수현님이 궁금했던 거 같아요. 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아 진짜 미안한데 나는 무시했어. 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쌍방. 어, 여기요. 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 차례네요. 어떻게 가서 어, 왜 그래? 나 왜 그래 나온? 짜릿해. 사실 짜릿해. 근데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이랬는데 마지막에 빵표 되면 어떡해. 뭐 그렇게 쪽팔리는 일이 없잖아요. 쓰라려. 뭐 하고 계세요? 아. 말소리 들르기는 전 다 내려가가지고 어. 노시는 줄 알았지? 마음 좀 편하세요? 응? 마음 좀 편하고 힘은 좀 되고 그리고 서운도 좀 하고 나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래요? 어. 잘 선택했어요. 저 중간부터 힘들어하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났죠? 아니? 괜찮으세요? 응. 하나도 안 힘들어 보였어. 다행이네요. 내가 더 힘들어.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사람들이 많아요.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왜
여기 와요. 이쪽 같이 방이요? 있어요. 이쪽에. 아니, 뭐 찾아요? 구경? 사람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 뭐? 사람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첫인상이 좋았던 거를 깨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좀 분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에에요? 아, 저 원래 이렇게 생각해 좀. 슉슉슉? 슉슉슉? 만두도 있고. 양파도 있고. 먹어봐. 먹어봐.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헬카드. 괜찮지? 먹고.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제사 음식이요. 어디 가서 제사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사 음식 가서 해드릴 수 있어. 전도 이쁘게 잘 붙여줄 수 있어. 가장자리 끄트머리 안 남게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맞네. 잠깐만.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김밥 천국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많아요? 이 김치 볶음밥. 이게 숟가락으로 드세요? 맛있어요. 이뻐 이뻐 이뻐. 몇 년 동안 연애운이 없어가지고. 정말요? 그래도 올해는 괜찮죠? 좋아서 나오신 거 아닌가?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작년보단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움직여지지 않았을까요? 그쵸. 무당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근데 지는 앉아가지고 덤만 보고 기도하고. 내가 손님들한테 연애 상담 해줘봤자 지금 내가 못하게 생겼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꿈에서 그 선생님이랑 이제 할머니랑 나와가지고 저를 방송 미팅 가야 된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아직 대게 준비도 안 돼서 무슨 소리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깼단 말이에요. 씩씩거리면서 깼어.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신이 인도했군. 어떡해요? 어떡해? 국민대요? 많아서 국민대요? 아니 고봉신에 고봉신 방에 놀러가고 싶은데 아. 내가 나이 많은 누나가 괜히 찝쩍대는 것 같아 하느라고 나 너무 무서워. 나도 고봉신 얼굴 보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 지금? 좋아요. 나 고봉신 잘생겨서 얼굴 보고 싶네. 고봉신이 잘생긴 건 아니다. 그래? 아이돌 같생겼는데? 나 진짜 네. 진짜 누나가 주책일까 봐 못 왔어. 그래서 데리고 왔어. 잘했어? 뭘 잘했어? 근데 나는 아니 왜 누나랑 단정이 됐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나이 중요해요? 나이? 이게 남동생에서 대답 잘하셔야 될 텐데. 내 몇 살인 줄 아. 너 어떻게 진짜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맞아, 몇 명 있을 수도 마음에 있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나네, 진짜. 나 진짜 잠깐 어지러 죽겠네. 뭐. 아 나네. 아니 돌려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 세상에. 그러지 않을까요? 아 왜냐하면 근데 너무 다른 분들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이성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 분명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수현 씨를 첫날에 고른 거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도. 어, 배고픈가 봐. 뭐 좀 먹고 올게요. 저기, 저기에 잠깐만, 이거 내가 쓰는 단어인데 문학으로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빠져줘. 아하. 어, 난 죽고 갈 거야. 그러니까 왜 도망가? 갈 거야. 아이. 뭐 깜짝이야. 뭐 나온다. 무서워. 신명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인상 선택에서 받은 이름패를 가지고 이동해주세요. 응? 뭐? 신경의 변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내가 아직 더 발견하지 못한 어떤 매력들이 있지?
함지현 씨. 흔히 말하는 냉미남, 냉미녀 같은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좀 해보다 보니까 되게 감정에 솔직한 부분도 많고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으신 분이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떡하냐, 나 모르겠다 진짜. 매일 같은데. 아, 나 몰라. 바다 몰라. 구봉 씨랑 재원 씨 중에 뭔가 재원 씨가 신미생 같아. 근데 나 진짜 어떡하지? 근데 나는 뭔가 구봉 씨랑 있으면 웃길 것 같아. 해서 그냥 진짜 고민 이렇게 하다가 아! 아! 신이 말해주는 느낌과 내 마음이 다르구나, 아~ 지금. 몰라. 방금 선택하고 왔는데 너무 심란하더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떡해요? 와, 세 명. 와. 어, 한 명은 바뀌었네, 그럼 마음이? 한 명이에요. 아, 맞다. 그러니까, 한 명씩. 그러니까 한 명이 갔지. 아, 그랬구나. 푸른 소? 어, 푸른 개? 황금 말. 한 명 어디 갔지? 그 생각도 들고, 어? 다,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면은 첫인상 때 하고 충분히 많이 바뀌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처음에 몰표 받았으니까 그걸 만족하자 했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한 명 어디 갔지? 누구지? 했던 거죠. 본인은 누굴 보고 싶다? 붉은 닭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아, 역시나 뭐, 그분이구나 싶었어요. 수현 씨일 것 같아요. 검사의 결과가 그때 뭐였냐면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분이 먼저 움직였고 다른 남성들도 보였어요. 뭔가 남성분들과 기싸움을 피할 수는 없겠구나. 뭔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점사의 결과였어요. 구봉 씨랑 있으면 웃길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 해서 그냥 진짜 고민 이렇게 하다가 구봉 씨를 줬죠, 제가. 드렸죠. 아, 나 몰라. 이랬는데 모인생이면 어떡하지?